안녕하세요. 5시에 서핑에 있어서 돌아왔어요. 사랑이 있어서 왔습니다. 곧 나갈 거예요. 무야자키 무야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붕붕 부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명품 맥덕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후원 소리가 안 들리죠? 왜안 들릴까요? 이런 거를 고치려고 5시에 합니다. 치카루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명도 좀 하고 저번에 캠을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꾼 이유가 똑같아. 미러리스로 바꾸려고 해도 똑같아요. 그 이유는 조명이 문제다. 살려면 조명까지 해야 된다. 마지엘라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소일홀릭님 5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캠코더요. 소니 캠코더. 어구로님 10개월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구독 소리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럭키맨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남산 비케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켰을 때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계속 이러는 거야. 켰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온 VN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소리 안 나는 것도 건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러는 거야. 왜 이럴까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민민민주님 100비트 감사하고 침착해 침착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칭창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안 아파. 프리픽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펜 베어링 나가서 그래요? 펜 베어링? 아, 펜 때문 아니고 스피커를 끄니까 안 들려서.
막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니까 또 안 가라가라가라 이게 안 들려서 그런 것 같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세팅 진짜. 어? 지긋지긋해. 두빵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못하니까 구독 구독 소리 안 들림 놓침 하지 마세요. 구독 후원 구독 접어. 구독 감사 안 하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그럼 다른 시청자들도 좋아할걸? 소영이 입 이렇게 좋아할걸? 등에 당근을 보세요. 그러니까 토끼지요. 이월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이바이데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크서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크서클 피곤해 보인다. 들어가라. 하지만 지금 가장 쌩쌩할 때라는 거.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전장이나 할까요? 어? 개 같은데? 전장이나 하자. 씨. 이런 존방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귀신같이 찾네 그래도. 어? 지금까지 놓친 구독은 없어요. 롤? 롤 보고 싶어요. 롤? 롤 할까? 점슈놈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거 할까요? 더 길티 스포 감상해. 되게 짧아 그 영화. 더 길티 스포. 더 길티 봤어요? 노노노? 알았어. 그럼 전장할게. 넷플릭스 영화. 다른 영화? 다른 영화 내가 뭐 봤지? 본 게 없네요. 아니 이미 전장 켰어. 오셔서 전장. 전장하면 전장 좀 그만해. 투기장하면 투기장 좀 그만해. 진짜 대가리 다 따고 싶다 진짜. 씨바 그냥 나가 그냥. 어? 보기 싫으면 왜 이래라 저래라. 어차피 몇 시간 하지도 못해요. 5시까지밖에 못해요. 그런 투수들도 좀 좋아해봐. 세팅 끝나고 안 킬 건데요. 오늘은 점검만 하는 날이라 세팅 안 해요.
사실. 어, 가멧 볼진. 저 머리 잘랐어요. 비스트, 디몬, 드래곤. 벤입니다. 비스트, 드래곤, 디몬, 벤입니다. 띠린. 와, 교환할 거 없게 만든 거 봐. 계열받아. 이거 샀다가 판 다음에 교환할까요? 이거지 그래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비밀이고요. 1렙 운영 메타요? 아니요, 안 해봤어. 좋습니까?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엄청 좋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렙에서 페어사죠? 사발 빨리하기? 왜 나만 모르지? 왜 여러분들은 다 알고 나만 몰라요? 심술나게. 응원하고 있을게요. 안 바꾸고 싶은 것도 한번 좋아해봐. 그럼 다른 경쟁자들이 좋아할걸? 야, 2위로 했는데 맞지도 않았네. 와우. 밖은 좀 어떤가요? 쓱 바꾼 다음에 쭉 빨아먹기. 근데 얘한테 줘야 되지 않나? 초반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좀슈놈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오케이. 이러면 됐어. 이건 여기다. Fuck. 이거 사고 바꿀까? 쓱.
저 황금 멧돼지면 혈석을 한 번만 바르면 영구 천보가 돼요. 저 터져야지. 저 터져야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 이게 소소한 게 난 너무 열받아 지금. 난 이렇게 소소하게 가는 게 너무 화가 나. 2육짜리 2육짜리도 있고 좋은 거 많잖아. 1시고 올라가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그럼 아빠도 행복할걸? 알리고스가 이기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이거 하나 사놓기 어때요? 그냥 좋으니까. 이거 공격력 업해가지고 이거랑 바꾸면 좋거든? 사. 어? 또 사? 깔고 팔고. 얘 팔자. 시잘때기도 없는 거. 체력이 더 좋은 거잖아. 얘는 터져야 좋은 거고. 아싸, 두 번 받는다. 미쳤다. 아, 씨! 좋아해봐.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리얼로 이거 바꿔야 된다, 그치? 솔직히. 그래서 천부랑 바꾸면 되잖아. 어, 빨아먹기. 업하고. 이거 할까? 빨아먹을까? 왜 빨아먹어? 이것도 할까? 이거 키운 다음에 천부랑 바꾸게. 아 몰라, 바꿀 거야.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취한다. 취한다 취. 이제 천보랑 바꾸면은 돌아버린다. 이.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이것도 좋은데? 아 뭐야 왕박물관이 아니잖아. 업할까? 업하자. 브랑? 브랑? 브랑은 좋잖아. 왜냐면 천보 기물들 모아가지고 할 거거든? 너는 여기다 하나에다 몰아.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브랑 하나 사고 풀죠 하나. 아니면 이거 팔고. 오케이 여기다 해가지고 먹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가 하고 있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내 거 따라하냐? 평균 데미지 15 넘쳐 흐르죠? 왜 이렇게 세? 똥시폴룬 왜 이렇게 세? 너 하나 사고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사고 아겜성 카스. 자 팔아야 될 것 같죠? 팔고 어차피 이거 두 개 다 치자. 일단 바꾸고 팔고. 무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팔고 팔고 멧돼지 깔고 하고 하고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하고 좋은데? 나쁘지 않잖아. 프런 나왔으니까 세종족 아겜송 커스에다가 하나 자리하고 이거 합치면 좋고. 나빠요? 나쁘네요. 어 살았어. 나쁘지 않네요. 시지마스터 김성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갔으면 셌을 텐데 자꾸 약해져? 더 세졌는데요? 엇가죠? 세졌는데?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정령 정령 어떻게 할까?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사실. 넘길게요. 아니면 이거 하고 바꿀까? 바꾸자 사서. 송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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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겜 송커. 건투를 빌게요. 왜 이렇게 세죠? 다들? 오케이 오케이 꺼져 꺼져. 오케이 꺼져. 오케이 꺼져. 브란도 세다고. 브란도 전투기물이라고. 이것만 이것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왜 웬일로 말듣지? 웬일로? 이 지랄하면 꼭 여기 갖다 박아가지고 내치던데. 요거 하고 얘 필요 없겠죠? 자 일단 넘어가고. 하, 이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팔게요 그냥.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또 나온다.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죽이고 싶다. 무너지기 전에 높이 쌓아올려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분위기 좋은데?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요거 떼야 되는데? 쪽 빨아먹기. 아겜 쏙 쏙 빨고. 아겜을 누구한테 쪽 빠냐면은 얘한테 주는 게 낫겠지? 얘도? 얘 그냥 버릴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철석 하나 좀 소중한데? 33 철석이 얘 두 개밖에 없네. 아 나 죽어? 아 제발 이러지마. 날 울리지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마. 오케이 어디다 줄까? 미친 정령한테 줄까? 이것도 사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여기다 마음에 넣고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런 뼈는 무다다. 팔고 이봐 햇빛 쬐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 어? 뭐야? 자리가 없잖아.
아니? 누구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어, 얘 좋은데. 얘 자리에다 이거 넣지. 야, 기계잖아. 시간에. 어, 좋아. 얘 좋아. 건투를 빌게요. 아, 저 세팅 때문에 나갈게요. 지금 급해가지고. 솔직히 잘했잖아. 근데 왜 6등이야? 솔직히 잘했는데 왜 6등이에요? 못했어요? 아, 5시였구나. 아, 나 시간 착각했어요. 아, 이거 억울해. 밥 먹으러 가가지고 진짜 이거 잘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래. 다 맞춰놨는데 삐삐랑 내가 좋아하는 삐삐 삐삐덱. 나 억울해요. 집에서 하면 잘해. 좋아해봐 밥 먹는 것도. 아, 근데 또 딜레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 밥 먹는데 또 그 우동이 나왔어요. 소고기 우동. 그래가지고 불어가지고 뭐 안 먹을 수가 없었어. 뭐가 좋나요? 아카잠자락. 요즘 래퍼 같다? 머리가? 그죠? 요즘 래퍼도 이런 머리 하지 않아?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물 한 잔 마실래? 이게 좀 약간 쿼터가 있나봐. 래퍼가 5명이 모일 시에는 한 명은 이런 머리를 해야 한다. 규정. 래퍼 규정. 래퍼 규정 1-1조 3항에 의거 래퍼 5명이 모일 시 이 아카잠자락 헤어를 한 명은 해야 한다. 래퍼 게임. 여기 계신 래퍼분들은 래퍼 게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5인 1조로 이 머리를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 아! 1렙테크 하라고 했는데. 팔고 영능? 팔고 영능 아래. 와, 나쁘지 않죠. 저거 파생 그럼. 알았어 알았어. 팔까? 팔아? 팔아 그냥? 팔까? 아예 팔아야겠다. 말아? 팔자. 팔자 팔자. 아, 시간이 모자라네. 저러다 손가락 미끄러지는 걸 은근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 약물고 안 놓죠? 이 약물고 손가락이 힘 의식해서 주고 있죠? 바본 줄 알아? 바본 줄 알고 있어. 어? 미쳤다. 이거 최강 조합인데 이거 진짜? 초반에 이거 최강 조합이야 진짜로. 얘가 1턴에 하나씩 올라가는 몹이 돼버려 진짜로. 얘가 3-5로 시작하기 때문에 4-6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자체적으로. 길냥이 대 길멧돼지. 어? 길냥이 오늘 참전 안했네. 아까도 참전 안하더니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식빵 굽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표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번에 아까 판 이긴 걸로 쳐서 3-5라고 해도 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업할까? 업해도 돼. 아니 업해도 돼, 진짜로. 업해서 얘 분해된다?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얘도 좋아 지금. 이런 것도 좋아. 이것도 한번 좋아해봐. 좋아. 뭐 다구리 돼. 좋은데. 나쁘지 않다니까? 거의. 아 경쟁심 맞아? 어? 가멧.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이러면 끝까지 가져가는 얘네 경쟁심 업하는 게 나았죠. 생 분해성 수지 그거 뭐야? 어? 나 두 개로 분해되는 거. 그거보다 이게 낫죠. 삐삐다. 아, 나 삐삐 못 참 나 삐삐 못 참을 것 같은데. 아, 난 진짜 삐삐 못 참아. 근데 이것도 좋아. 이거랑 이거 가자. 근데 이거 삐삐 해봤자야 하나씩 바른다고 돼? 이거랑 이게 나 페어 찾으면서 이용하고 이거 받고 이것도 하고. 삐삐 너도 하나? 너도 삐삐 좋아. 3-6이 된다고 생각해봐. 삐삐가 이대로 계속 가시죠. 갖고 놀지 뭐. 나부터 여기 쳐라. 노랑 초파리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탕 웃음으로 모른 척 하기에 전국구 일진짱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꾸 이딴식으로 하지. 응? 니네 이딴식으로 할거야. 그치? 이거 사자. 이거 어? 헐썩. 내가 지켜줄 필요가 있나? 헐썩 사놓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좋아.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죽여버려라. 볼장 다 봤다. 죽여버려. 다 쓸어, 얘들아. 아까 그거 안 사고 이거 왜 사냐고? 이건 두 개 주잖아. 아까 그거 하나 주고. 이게 더 좋잖아. 죽기니까. 계속 압박하시죠. 얼마?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그거 내가 안 봐야. 쓱. 쓱. 아, 좁혀야겠다. 용 갈 거면 탈핵이라고? 용 안 갈 건데요? 용 정령 멧돼지 첨보로 진동제 어때? 짝꿍해. 용 정령밖에 없네 여기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게 탈핵 가서 좋은 게 뭐야? 탈핵 가서 좋은 게 없잖아. 얘밖에 없잖아. 아. 나왔네? 사? 고추 기다리면 사? 얜 늦었죠? 얘 됐는데? 삐삐? 삐삐 가자. 두 개 비워야 되네? 아, 세 개? 얘는 있어야 되고 빼자.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갈라져. 삐삐야. 아! 아기 돼지 사명자 중에 두 개만 천복했고요. 이제 페어 맞춰서 칼레코사 뭐죠? 어, 칼레코스 하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용 있는 만큼 세지는 거라 얘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 팔까? 얘 팔자. 얘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얘 좀 쓸모 없어. 둘러보자고? 어, 박을 거 받고 싶은데는?
경쟁심. 경쟁심이 있으면 또 삐삐가 좋은데? 그럼 얘 빼자. 이거 할 필요 없나? 근데 하면 좋아. 이게 또 세지고 얘가 칼 주면은 또 세지고 해가지고.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치 비룡, 고치 비룡 때문에 이거 하나 들어가면 다들 일일 더 주니까. 조심하세요. 아싸! 이거 없었는데, 죽김이 없었는데, 삐삐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 다줄. 너 5성? 나도 5성. 여기서 이제 이거 맞춥니다. 나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 아싸 삐삐야. 어? 어 그치 삐삐야 일해. 놀랐잖아. 보세요. 페어 맞추는 게 급선무죠. 탈핵. 얘네 팔어? 하, 팔까? 두 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페어고. 아깝다. 삐삐를 버려? 아니 어차피 두 개 팔아야 돼, 두 개.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다 이용이구나. 풀죠. 아까 만난 애 누구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고 팔아. 아까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던데요? 아까 세계 운명 위기 대응. 한바탕 웃음으로 잃어버리기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얘가 1-1인데 1-2가 됨. 이게 삐삐의 힘. 근데 나 왜 이렇게 아픔? 오! 잘 싸웠다.
오. 아하하. 한번 기회 있어, 한번 기회 있어. 오케이. 나 왜 이렇게 아픔? 16에서 20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만 할까? 삐삐랑 할까? 이거 할까? 파이리 할까? 정령이거든? 정령이면 삐삐 이 파이리 필요 없어. 얘가 낫지. 삐삐? 그러니까 쓰다 버려야지. 이거 도발이라 뺐어요. 갈환. 아, 첨보가 타렉한테 들어가면 유지되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첨보냐? 첨보, 첨보 아줌 있잖아. 첨보 아줌.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 치는 게 맞아? 오! 나왔다. 첨보 아줌. 얘, 얘 그럼 얘도 도발하면 좋겠다, 그치? 작은 하수인이라도 스펠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렇게 박자. 아, 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고 삐삐 버릴까? 삐삐 버리자. 맞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첨보부터. 오케이. 이 첨보? 미친 첨보. 날 먹 꺼져라. 가라, 날 먹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 되지. 이 용군단한테. 이게 용군단이지. 이게 삐삐고. 꺼져라. 이제 센데? 가멧? 가멧은 한계가 있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업할까? 여기서 업하면은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날 청소해버리겠어. 숨을 깊게 들이쉴 거라. 아 이거 앞에다 둘 걸.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지 한동안 안 죽을 거 아니야. 꺼져라 이. 사례고사가 다 패네. 영수증법 꺼져라잉. 이것이 용군단이여이. 자네가 우리 식구를 건드렸단가. 아 좋다. 아 깔끔하다. 그만하죠. 이제 선생님 오시는데. 아 5시에요? 설치 선생님 오심. 방송하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오늘 그냥 아마 점검 받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없네? 자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하는 시간. 라디오 시간. 자 라이엇 제발 처방해라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티어 영웅들 좀 좋아해봐. 노랑초파리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침착맨 디오스. 김땡땡님이 금요일에 백신을 2차 맞았다고 합니다. 모더나로 맞았다고 하는데 2차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플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만 하는 앵무새님이 알바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일손이 부족하신 그 사업주님들은 알바 구하시는 사랑만 하는 앵무새님 잘 그 체크하셔가지고 입맛에 맞으면
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영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60일 뒤에 바요님이 칠리치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무려 맛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침냥이 모하니님이 토요일에 경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룩얍준님의 사연입니다. 아, 소식입니다. 오늘 구분다리에서 룩얍준님이 침착맨 용달블루 제네시스를 봤다고 합니다. 구분다리에서 침착맨 용달블루 제네시스 봤다는 소식. 스마일천사님, 역시 2차 모더나 3일 전에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자님 소식입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자님이 방귀를 끼다가 물방귀가 돼서 팬티가 젖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예요. 짜마요님의 소식입니다. 빨래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 잘 안 마르겠다는, 꿉꿉해진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들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양치하러 가야지님의 소식입니다. 17일 뒤에 논문 심사가 있습니다. 잘 좀 받게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치하러 가야지님의 17일 뒤에 논문 심사.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인간 남키님이 다음 주에 면접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역계 육계장 331님, 육계장 331님이 비가 오는데 무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전운전하고 무사 귀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0일 뒤에 바요님이 물방귀 기사를 보고 몸에 착 달라붙으니 착용감이 좋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봄눈구름님의 소식입니다. 봄눈구름님이 귀걸이를 오랜만에 했는데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귀가 몹시 뜨겁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초민초 좋아좋아님이 저녁에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시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ABC337534님이 공익 3년 존버타다 2개월 남기고 소집명령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루고님이 세계의 공포영상 베스트 1위 영상을 보고 오줌을 지렸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래를 해도 꿉꿉할 거라는 거. 자, 짬돌찹뽕님이 현재 4호선 이수역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도공사님이 쇼미의 비오 노래가 너무 좋다고 느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스타님의 밥솥에서 2주 만에 열었더니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비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청자가 미래다님이 현재 4호선에 사람이 많은지 이제 4호선 타고 가야 되는데 궁금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양객님이 화이자 맞았는데 팔에 멍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해달라고 하시는데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폴토피아님이 디아블로를 하시는데 메피스토가 템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테크님의 전 여자친구가 오늘 결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와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됐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테크님에게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소일홀링님이 5개의 구독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있었던 뭐 그런 사소한 것들 공유하니까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죠. 올바른 닉네임님이 현재 침착맨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 볼 시간에 공부해. 너는 침착맨 공부법 때문에 공부를 조진 게 아니야. 정신상태야. 알았지?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티라노님이 침착맨 공부법으로는 히오스 공부법을 추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냠냠 차우더님이 냠냠 차우더님이 재수생인데 롤드컵을 너무 보고 싶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신데 롤드컵이 보고 싶으면 뭐 두 개 중에 하나죠. 롤드컵을 본다. 이 롤드컵을 안 본다. 근데 롤드컵은 재수한다고 해서 못 볼 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다만 롤드컵을 시간을 정하고 봐야 돼요. 볼 거면 한 경기 혹은 한 세트만 봐야 돼요. 롤드컵이 왜 위험하냐? 한 경기 한 세트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고 막 15분 막 그 다음 게임까지 15분 막 돌아가고 30분 돌아가고 있는데 멍하니 이게 딴짓하면서 기다리면서 딴 방송을 보면서 하루 종일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솔직히 말해서 2시간 공부할 거 롤드컵 본다고 막 바뀌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하루 종일 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재방송 보면서 롤드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롤드컵 보다가 중간에 뭐 준비 시간이라서 재방송으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재수생인데 이건 왜 봐? 결국 보기로 했으니까 한 경기만 보고 끄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건 달라집니다. 왜냐? 흐름이 생겨서 내일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또 봅니다. 그리고 자괴감이란 걸 심어줘요. 사람에게 자괴감이
들어가면 나는 왜 이러지? 미친 새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신이 생겨. 내가 난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자신감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게 조금씩 쌓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스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 퀘스트 그 얘기처럼 자기가 정한 거 두 시간만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보면 다음 날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보고 고흐잉2000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머머루님의 소식입니다. 방장님 침투부 열심히 보면서 준비한 취직 최종 합격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셨네요. 연봉 협상까지 완료되면 구독권 한번 크게 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연봉 협상을 하고 나면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상해 있겠죠. 그럼 아마 구독권 선물 크게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머머루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취직해서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회사에서 적응을 하고 큰 인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그냥 광고 좀 더 보면 돼. 머머루님만 잘 되면 돼요. 우리는 광고 몇 번 더 보고 좀 불편하게 좀 보면 돼요. 신경 쓰지 마. 머머루님은 머머루님의 인생을 살아. 우린 깐부잖아. 리이엑스와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8 딱송한 유비님 소식입니다. 저는 134.9만 찜창맨 채널 포인트가 있는 중산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약 10개월간 구독 알림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소식입니다. 어쩐지 알림이 안 왔어요. 그죠? 18딱송한 유비님은 꽤 오랫동안 모셨던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알림이 없었네. 10개월을 참으셨네요. 사실 뭐 그거 알림한다고 해서 뭐 고운 말 안 나오니까 그쵸? 방송하는 사람 입에서 고운 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래 그냥 나는 그냥 광고 안 보고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할게 뭐 감사합니다 하지마.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하는 감사 받고 싶지도 않아. 치워. 이런 심정으로 10개월을 알림 안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 건빵 도둑님의 소식인데요. 이병 건빵 도둑님은 투기장으로 160만 포인트를 지금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착잡해진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잘 걸든가, 그렇죠? 이거는 뭐 대깨침도 아니고 뭐 대깨 뭐라고 그러죠? 대깨 역배? 대깨역? 대깨역도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런 거죠. 하나만 고르고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잃죠. 왔다 갔다. 에라이 박쥐야. 160만 이런 거는 니 탓이야. 이 에라이 박쥐야. 이 배트맨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대로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던더 0303님 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송 가셔가지고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내가 내일 하나? 내일 한글날 쉬네요. 내일 방송하고요. 화수가 1박 2일 촬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수 휴방이고, 6시에 8시인가? 김우기훈 님이 하시는 큐라이브 참여합니다. 7시 하는 김우기훈 님의 큐라이브 참여 여기 제 방송에서 하고요. 목요일날 짜빵이 있는데 제가 또 치과를 갔다가 가느라 방송을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배텐 가고요. 금요일은 광고 방송 있네요. 언디셈버 광고 방송 있습니다. 광고가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도 하네요. 이번 주가 세 개네요. 죄송. 세 개입니다. 10월 29일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원래 한 2주 간격은 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이게 광고가 탁탁탁 있다가 이거 바꿔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상업 유튜버야. 지금 나보고 상업 유튜버라고 했어? 상업 유튜버라고 했어요? 나보고? 응 맞아. 맞아요. 농업 유튜버는 아니잖아. 자, 술가게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유튜버는 그 세롱, 세롱님이 농업 유튜버예요. 저는 상업 유튜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